제가 고티를 고르는 건가 봐요. 그래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Game of the Year. 이게 고티죠. 앨런 웨이크 2, 발더스 게이트 3, 마블 스파이더맨 2, 레지던트 이블 4, 슈퍼마리오 브로 원더, 그 다음에 티어 오브 더 킹덤스 이렇게 있네요. 거를 타선이 없네. 일단 제가 안 한 게임은 이거 안 했고, 이거 사놓고 와이프가 같이 안 해줘서 안 했고, 앨런 웨이크 2도 안 했고요. 젤다 해봤고 마블 하고 있는 중이고, 발더게이는 사놓고 한 팩 안 돼서 지금 묶이고 있습니다. 묵은지 하고 있어요. 제가 해본 거에서는 젤다지 않을까. 젤다 저는 넣겠습니다. 베스트 게임 디렉션. 최고의 게임 방향. 게임 방향과 디자인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적 비전과 혁신을 인정받은 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더스 게이트를 주고 싶습니다. 재밌지 않나. 근데 나는 이것도 젤다도 괜찮다고 보거든. 젤다나 원더나 진짜 이거 발더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감독상 저는 이거는 발더스 게이트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디렉팅하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해봤어. 내가 몰라. 안 한 게임에 줘도 되는 거 맞을까? 그죠? 그럼 내가 한 게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한 게임은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요걸 주는 게 맞지 않나. 아무튼 그럼 저는 제가 한 게임에서만 줘야 되니까 젤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팅이 어려운 거는 발더기가 맞는 것 같아 나도. 젤다밖에 한 게 없으니까. 베스트 내러티브. 게임 내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전개를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지 않았지만 발덕해 줄게요. 왜냐면 이거 스토리 빼놓고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하지.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사펑도 괜찮긴 한데 사펑은 스토리 좋아. 분위기도 좋은데 이게 원웨이잖아. 내가 직접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내 맘대로 스토리를 막 들쭉날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해보지도 않았지만. 아트 디렉션.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디자인이 뭐가 좋냐는 건데, 대한민국이라면 신토불이 피해 거짓에 주고 싶지만 글쎄요. 좋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하이파이 러쉬를 주고 싶습니다. 하이파이 러쉬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 독창적인 저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면서 계속 게임이 즐거웠어. 엘로메이크는 죄송하지만 제가 안 해서 모르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트는 하이파이 러쉬. 신선했다. 신선했고 눈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하이파이 러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스코어 앤 뮤직. 음악. 음악도 저는 하이파이 러쉬를 주고 싶습니다. 노래가 다 좋았어요. 네. 애초에 리듬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팝판은 안 해봤습니다. 발더스 노래 좋아? 안 해봤어. 앨런 안 해봤어. 젤다 노래 좋은 거 맞는데 젤다는 계속 있네. 얘가 먹겠다 다 대부분. 애초에 후보로 있다는 것부터가 끝났네. 파판도 불금 게임이야? 근데 안 해봐서 물루. 그리고 난 저렇게 미형 남자가 나오는 게임은 싫어요. 남자란 자고로 약간 이래야 돼. 저는 그래도 이거 주겠습니다. 하이파이. 리듬 게임이니까. 베스트 오디오 디자인. 저는 이건 레지던트 이블 주고 싶기도 한데. 아 근데 데드스페이스. 그래 데드스페이스. 아 성우? 아니야. 베스트 인게임 오디오야. 이건 뭐냐면 뭐 총소리. 뭐 발로 밟아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뭐 그런 소리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효과음 같은 거? 근데 이건 데드스페이스가 맞는 것 같아. 데드스페이스가 뜬금없이 옛날 게임인데 있는 것부터가 이게 그만큼 오디오 디자인을 잘해놨다는 거겠죠? 네. 데드스페이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게임. 베스트 퍼포먼스. 성우 연기 모션 퍼포먼스 캡처의 개인에게 수여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마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성우, 그 다음에 이거는 발더스 게이트. 이분은 앨런 웨이크 2에 나오는 분인가봐요. 그리고 사펑. 그리고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벌. 그 다음에 이건 파이널 판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드라스 엘바. 그리고 목소리가 개사기 아니? 애초에 영화 배우잖아. 저는 이분을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사이버펑크도 했지만 레인보우 식스 초창기에 이분이 광고를 하셨어요. You can change the game in one. 이게 저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이드리스 엘바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영상이네요. 무려. 저 때는 갓겜이었지. 네. 넥스트 카테고리. 이노베이션 앤 액세빌리티. 작품성의 혁신. 더 많은 청춘이 게임을 즐기고 즐길 수 있도록 기능, 기술 및 콘텐츠를 추가하여 매체를 발전시키는 소프트웨어 및 또는 하드웨어를 인식합니다. 네가 여기 왜 있냐?
새끼 뭐야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6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게임을 하진 않았지만 이 게임 나오고 나서 한 3주 정도는 유튜브만 계속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청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게 진짜 진정한 PC가 아닌가. 전통도 있고 멋있게 잘 나왔고 그리고 역해가 이뻐. 그래서 제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스파는 출리 말고. 그래 여기 왼쪽에 이 여자 누구지 이 여자가? 케미 케미. 이게 또 여기다가 뒤에 모드라고 딱 치면 되는데 이거 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중이라 이게 치면 이제 긴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모드들이 많다는 건 이제 확장성도 이제 접근성 남자의 접근성을 챙겨줬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저는 스파6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각장애인이나 뉴비들을 위해서 저런 접근하기 쉬운 것도 만들어줬고 모드도 짱짱하고 베스트 온고잉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게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레이어 경험을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콘텐츠를 훌륭하게 개발한 게임. 열심히 게임 개발을 아직도 계속 하는 게임인 거죠. 사펑은 여기서 일단 뺄게요. 왜냐면 DLC가 괜찮긴 한데 이거는 온라인 게임이 아니고 오프라인 게임이니까 이건 빼고 온라인 게임에서 한번 볼게요. 파판도 마찬가지로 빼고 에이펙스 레전드랑 포트나이트랑 겐신 임팩트가 있는데 제가 포나는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에이펙스는 업데이트를 잘해주긴 해요. 동접자도 꾸준히 많고 욕도 많이 먹지만 그만큼 또 많이 사람들이 하거든? 근데 저는 좀 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펙스가 아쉬운 게 호불호가 좀 있는 패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이제 어떤 방향성이 좀 저랑은 좀 안 맞아서 패드 문제, 뭐 컨버터 문제, 뭐 그리고 에임 어시스트부터 해서 뭐 이렇게 막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역해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빼고 갠신도 제가 해봐서 알지만 재밌어. 역해도 이쁘고 다 좋은데 자꾸 남캐가 이렇게 배꼽을 척 까가지고 열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가 요즘에 또 접어가지고 접은 이유를 영상으로 만들까 했다가 귀찮아서 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원신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돈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상까지 주기도 싫어. 아 포트나이트 망조가 들었어요? 그런가요? 근데 왜 주고 싶냐? 막 콜라보도 되게 많이 하고 열심히 엄청 뭘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게임을 하고 있진 않지만 포트나이트 가끔씩 그 소식을 보거든요. 그건 맨날 잘 나가. 내가 왜 이걸 아냐면 레인보우식스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포트나이트를 하거나 발로란트를 했어야 되는데 왜 레인보우식스를 유튜브로 시작을 해갖고는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남탓을 하고 싶은 그런 거 막 그래서 포나 보다 보면은 조금 그래가지고 근데 또 포나가 망조라니까 내가 또 요즘에 또 안 봐서 모르겠다만 포나가 우하향이긴 해. 그러면은 저는 안 해본 거 빼고 그럼 에이펙스랑 갠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게도 갠신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에이펙스는 제가 요즘 잘 안 하고 있고 갠신은 열받지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열받지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젤다가 아쉬운 게 뭐냐면 계속 하고 싶은데 끝이 있어. 근데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갠신입니다. 그래도 그런 방법이 갠신밖에 없다. 호불호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런 업데이트 그 스케줄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갠신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좀 아쉬운 게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업데이트가 오히려 적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많긴 해 많긴 한데 벌어지는 돈에 비해서 이게 이 정도가 아깝다는 거지 뭐 그래 에이펙스는 서버도 좀 에이펙스는 좀 문제가 많아. 서버 문제 뭐 아무튼 막 재밌긴 한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갠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커뮤니티 서포트. 커뮤니티를 많이 신경쓰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데스티니2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고 발덕에 사펑 파판 노맨즈 스카이 노맨즈 스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좀 의미가 있긴 하네. 얘네들도 되게 요즘에도 호감이잖아. 옛날에 개같았지만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요즘에 이런 게임이 별로 없어요. 디아4도 뭐 지금 개차반 뭐 하고 있으니까 노맨즈 스카이 정도면 용서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표를 주고 싶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도 되게 이 게이머들을 신경 쓴
거긴 맞거든요. 근데 다만 노맨즈 스카이가 여태까지 걸어온 그 길이 그래도 많은 다른 게임사들이 본받아야 되는 길이 아닌가. 좀 듣고 있어라 블리자드야. 발더스는 그냥 유저랑 같이 만드는 게임이야? 크, 그것도 맞긴 맞지. 솔직히 저는 발더게랑 노맨즈 스카이를 둘 다 주고 싶어요. 사펑도 되게 6위 할 줄 알았는데 6위 안 하고 잘한 거긴 한데, 근데 이거는 할 말이 있는 게 처음부터 잘하지. 왜 처음부터 잘하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노맨즈 스카이도 그러면 똑같이 처음부터 잘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우승이겠죠? 그럼 발더게가 우승이겠네요. 처음부터 잘하고 후반도 잘하고 있는 발더게가 우승이겠네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발더스 게이트가 없었으면 노맨즈 스카이 줬을 것 같아요. 네. 베스트 인디펜던트 게임, 인디게임. 독창성이 있는. 이 코쿤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뷰파인더는 되게 재밌는 게임이죠. 다른 스트리머가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정말 절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GCL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거 드레드. 재밌더라고. 제가 이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대도 다 주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스럽지만 좀 재미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뭔가 이 너무 단순했어. 낚시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작살로 때리는 게 너무 심심하달까? 그래서 돈 주고 사서 초반에 하다가 재미가 있기 전에 내가 접어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냥 좀 그랬어. 뭔가 너무 일하는 것 같아. 게임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은 다음에 물고기 다시 썰어서 막 줘야 되고 난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뷰파인더를 주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비주얼적인 쇼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디벗 인디 게임. 독립 스튜디오에서 만든 최고의 데뷔 게임. 저는 이거는 피자 타워를 주고 싶습니다. 피자 타워. 노래도 너무 좋고 이 진짜 인디 게임다운 어떤 그런 인기가 은근히 많았어 이게. 생긴 거랑 다르게. 그리고 노래도 되게 재밌어. 그 노래가 되게 밈으로 많이 쓰였거든. 딴딴딴 딴딴딴 따라다라다라다라다 딴딴딴 딴딴딴 따라다라다라다라다 딴딴딴 딴딴딴 하면서 막 계속 빨라지는 게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베스트 모바일 게임. 그럼 아까 그 겐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모바일 게임이에요? 아 그렇구나. 모눔도 있어? 붕괴 스타레일, 헬로키티, 아이슬랜드 어드벤처, 파판. 다 주기 싫은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다 주기 싫습니다. 스타레일 주자고? 싫어. 안 줄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베스트 VR 게임. 이것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이건. 근데 일단 이쁜 누나 나오는 거 줄까? 왜 VR 채시 없냐고? 야 임마. 이것도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게요. 베스트 액션 게임. 아머드 코어, 데드 아일랜드 2는 일단 빠지고요. 고스트 러너 2, 하이파이 러쉬, 렘넌트 2. 아, 제가 해본 게임은 렘넌트, 하이파이 러쉬, 고스트 러너 2 했나? 1을 했나? 아머드 코어는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 안 해봤고. 저는 액션 게임이면은 아 이건 RPG에 가까운데 액션이라기보다 저는 하이파이 해줄게요. 하이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스트 러너 1 재밌긴 했는데 재밌는데 너무 빨리 끝나. 그리고 아, 이 두 개 거의 비슷한데 저는 그래도 여기가 오른쪽이 하이파이가 나은 것 같아요. 베스트 액션 어드벤처 게임. 이거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젤다 가겠습니다. 베스트 RPG 게임.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얘부터 거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RPG는 발더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거의 그냥 고정입니다. 발더게. 파이팅 게임, 격투 게임인 것 같습니다. 갓 오브 락 뭔지 모르겠고 모탈 컴뱃 1, 그 다음에 니클로리언, 포켓 브레벨리인데 뭔지 모르겠고 저는 이거는 당연히 스트리트 파이터 6를 주겠습니다. 모탈 컴뱃 1도 좋긴 한데 스파가 아무래도 2보에서도 가장 큰 대회가 있고 게임이 잘 만들었어 내가 봤어. 네, 그리고 케미 누나가 있는 한 모탈 컴뱃은 이길 수 없다. 베스트 패밀리 게임. 디즈니 일루전은 뭔지 모르겠네. 피크민 4랑 소닉 슈퍼스타는 일단 빠지시고요. 파티 애니멀도 좋긴 한데 저는 슈퍼마리오 원더지 않을까요? 이거만큼 패밀리 친화적인 게임이 어디 있나? 이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거 하면은 아빠 미워당할 것 같아요. 좋긴 한데 이거다. 마리오 원더 가겠습니다. 베스트 심 전략 게임. 아 근데 저는 전략 게임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야 이거? 다 뭔지 모르겠어. 자 뭔지 모르겠어 넘어가겠습니다. 베스트 스포츠 레이싱 게임.
저는 레이싱 게임이랑 스포츠 게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 일단 디아4는 빠지시고, 저는 이것도 마리오 원더를 주고 싶어요. 아니면 발더, 이 두 개. 파티 애니멀도 좋긴 한데 이런 거는 그냥 가끔 해야 재밌는 거고 계속 할 수 없는 게임이잖아. 발더스 멀티는 좀 별로야.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 6도 멀티플레이어 되게 잘 구비해놨어. 얘네들도 막 그 오락실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붙게 할 수 있고 막 되게 그런 로비라든지 그런 걸 잘 구현해놨거든요. 되게 재밌게.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원더지 않을까. 이 일단 로컬 코업이 일단 잘 되는 데다가 그 다른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유령처럼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잘해서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혼자서 게임해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상호작용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파6는 친구랑 하다가 현실 스파로 넘어가는 재미가 있긴 해. 아, 멀티플레이가 현실까지 영향을 주는. 내가 이 새끼야 인마 그거 쓰지 말라 했지. 리얼 엔진. 저는 그래서 원더를 일단 주겠습니다. 스파도 좋긴 한데 원더. 베스트 어댑테이션 게임. 이건 뭐죠? 이식된 게임. 비디오 게임을 다른 엔터테인먼트 매체에 충실하고 확실하게 적용한 뛰어난 창의적 작품을 인정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를 주고 싶지만 다만 라우어2와 닐 드럭만의 횡포 때문에 주고 싶어도 주기가 싫어요. 괘씸해서. HBO 맥스는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안 해서 볼 수가 없다. 이건 제가 모르겠고 트위스트 메탈 모르겠고 캐슬베니아도 모르겠고요. 근데 2D 애니메이화 귀엽네요. 그란트리스모도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그나마 줄 수 있는 게 제가 본 마리오 무비입니다. 이거 좀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잘 만든 편이 아닌가. 너무 유치하긴 했지만 이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걸 성공시킨 게임이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한 편이 아닌가. 아 근데 솔직히 스토리는 라우어인데 하 닐 드럭만이 뭐 똥 쌌다고 봐야지. 모스트 안티시페이트 게임? 가장 기대되는 게임. 아 가장 기대되는 게임. 저는 솔직히 파파는 저랑은 거리가 멀은 게임이라 거르고. 하데스2가 나와? 오 쉣 그래요? 오 용과 함께도 저도 잘 모르는 그거라. 스타워 저는 트랙이어가지고요. 스타워는 잘 모르겠습니다. 테켄 8. 제가 개인적으로 아빠킹님도 좋아하고 무릎님도 좋아하고 철권 할 줄 1도 모르는데 그냥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노래도 좋고 그냥 시원시원해. 그냥 보면은 그냥 막 내가 스트레스가 날아가. 애들 맞는 거 보면서. 근데 너무 고인 게임이고 여기에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네. 할로우 나이트 두 번째 게임 있는데 이거 왜 없는 거지? 제가 은근히 메트로베니아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GTA6도 없는 게 좀 아쉽네. GTA6가 왜 없는 거지?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로그라이크인 하데스2를 찍겠습니다. 하데스2 재밌을 것 같습니다. 1도 재밌게 했기 때문에. 아 트레일러가 없어서. 하데스2 트레일러 나왔어 그러면? 리얼로? 언제 나왔대? 11개월 전에 나왔네? 오씨 뭐야. 나만 몰랐어 이거? This is an opportunity for you. 몰랐네. To make a better future for us all. 나만 11개월 동안 몰랐어. 거의 1년을 몰랐네. 1년을. 하데스. 엘더 스크롤 6 요놈들 트레일러 더 늦게 나온 그타 6보다 늦게 나오기만 해봐라고 하셨는데 이런 저런 분이 이제 그 주식 이제 사기 당하고 이제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 오니까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콘텐츠 크리에이터 오브 더 이어 올해 콘텐츠 제작자. 아,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드리고 싶네요. 농담이고요. 이런 것도 해? 게임인데? 재밌네. 다 모르겠습니다. 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베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토드 하워드 구라는 야발기업 고티 수준으로 뽑음. 그러네. 토드 하워드가 만든 콘텐츠가 몇 개야? 어? 그러네. 씨. 어? 미국 전총조 아가리 고티. 유튜버들 열받게 해서 콘텐츠 만들고. I am 우주예요. I am 어디든 행성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 2D 캐릭터가 좋으니까 얘 누를게요. 예.
베스트 e스포츠 게임. 저는 롤 아니면 카스 주고 싶은데. 도타2도 상금 높은 거 아는데 난 도타2는 잘 모르겠고 롤 아니면 카스. 근데 롤은 뭐 굳이 내가 상 안 줘도 잘 나가는 친구니까 저는 뭔가 카스가 이제 FPS를 또 제가 좋아하니까 카스 주고 싶은데. 근데 롤도 주고 싶어. 롤도 주고 싶고 발로란트도 주고 싶어. 발로란트. 도타2랑 펍지 모바일은 빼고 내가 카스2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저는 잘 몰라서. 그래도 e스포츠 하면 롤이 아닐까 싶습니다. 롤을 주고 싶어요. 저는 롤. 경쟁 멀티플레이 게임들은 전부 다 이 롤을 본받아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레식 있었으면 뽑았을까요? 아니요. 이 홈페이지 밑에 고객센터에 전화 걸어서 FNQ에다가 항의 이메일 보낼 거예요. 뭐 좀 페이지가 잘못됐다. 저는 아 근데 좀 기술적인 면에서는 카스2가 좀 맞긴 하겠다. 얘네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서버 틱이나 이런 거 막 있거든. 막 되게 신경 써야 되는 거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기술적인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지금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카스2야. 되게 단순해 보이는 게임인데 거기 안에 들어간 그런 어떤 최첨단 기술들이 끝내준다. 그래서 저는 카스2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베스트 이스... 아 이건 뭐 생각하지도 않고 예 누르겠습니다. 베스트 e스포츠 팀. 그 SKT는 왜 없지? 발로란트 팀이랑 그 다음에 도타랑 리그 오브 레전드 그 다음에 카스 징동이 뭐야? 징동?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 사람? 제가 페이커 말고는 잘 몰라요. 중국 팀이야? 아 중국 팀. 잘 모르고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람 두 명이야? 그럼 찍어주자. 아시아 찍어줘. 베스트 e스포츠 코치. 코치도 한국인이야? 한국인 찍어줘. 베스트 e스포츠 이벤트. 최고 e스포츠 이벤트. 도타랑 발로란트랑 이보랑 블래스트랑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사실 격투 게임에 좀 조예가 있어요. 로스트 사가라는 우리나라 한국 게임 대회에 나가서 몇 번 출전해서 우승도 한번 해보고 그걸로 대회 상금도 몇 번 타보고 그걸로 전세계 대회 갈 뻔했다가 안 못 간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격투 게임을 좀 좋아해 제가. 근데 이 이보 게임 제가 되게 챙겨보거든요. 철권도 챙겨보고 그 스파6도 챙겨보고 좀 그래요. 하진 않지만 격투 게임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레인보우식스 할 때도 몽찬유랑 클래시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그 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되게 심리전이거든. 그래서 그 심리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방패병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보를 좀 누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끝났네. 23일 뒤에 라이브쇼를 하나 봐. 고티. 고티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제 생각에 고티 뭐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이 새끼 말고는 없어. 내 생각에. 아 발더스 게이트. 아 발더스 게이트도 있네. 아 근데 그러네. 발더스 게이트 무시 못하겠는데? 아씨 그러네. 발덕이 아니면은 젤다야. 일단 이거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저는 젤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발더스 게이트 재밌고 훌륭한 게임인 거 분명 맞지만 이게 닌텐도라는 그 브랜드가 이 전 세계에서 주는 그 값어치가 있어요. 약간 가방계 샤넬 닌텐도 하면 그냥 아 막 그냥 팬심을 무시 못하거든. 근데 또 이 간판 캐릭터 젤다잖아. 근데 또 그 게임이 갓겜 오브 갓겜으로 나왔다고. 모바일계 아이폰이 아이폰. 그냥 찍어주는 그런 게 있어. 젤다 팬이긴 한데 발더가 받을 것 같아? 내가 발더스 게이트를 안 해봐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재밌어? 진짜? 그래? 젤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발더스가 더 재밌다고. 그렇게 재밌나 보다. 씨, 나 모르겠다. 그럼 모르겠다 야. 그 정도야? 나도 젤다 팬인데 내가 발더스 하면 그냥 쩐다는 거 아니야? 와 그럼 진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모르겠네. 아니 그니까 젤다가 60프레임 되냐고. 안 되긴 하지. 근데 좀 진짜 이 새끼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 새끼를 얘만 좀 빠지면. 아 근데 난 좀 개인적으로 이거 왜 넣는지 알겠다. 토도키 하와드가 이거 후보가 돼야지만 나오잖아. 저기 나와가지고 고로시 하려고. 나오게 만들어서 그냥 계속 여기서 그냥 들러리 하라고 이렇게. 그 토도키 그 짤방 있나? 뭔지 아시죠? 그 의자짤 있잖아. 의자짤. 이 새끼 이거 이지란 전청조 같은. 저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거 하나 올려놔야 되거든. 이거 올려놔야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우리 토도끼 하와도 한번 보고 싶고요. 스타필드 근데 DLC로 똥 치울 수 있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안 돼 안 돼. 근본부터 틀려먹어서. 아이언 마우스래. 아이언 마우스 누군데 이 사람? 와... Was that Fred Krueger? 고티 투표 다 해봤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티 후보 그리고 뭐 베스트 RPG 상들 누군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랑 생각이 다르거나 제가 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댓글로 욕하시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재밌거든요. 저랑 생각이 다른 분이랑 얘기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